미국과 일본이 지난달 26일부터 항공모함 도척 등 대규모 항정과 병력을 투입해 일본 근해에서 미일 연합군사훈련 퀸소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퀸소드 훈련은 지난 1986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해온 미일 연합훈련이며 올해 훈련은 미국과 일본 양국 병력 4만 6천여 명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연합 상륙훈련에 통해서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분쟁 상황 대응 등 가상의 중국을 겨냥해 전시 상태를 상정한 훈련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죠. 때문에 미묘한 동북아 국제정세와 맞물려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일대 국가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공개된 훈련 영상은 미국 국방부가 직접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서 슈퍼 호넷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함재기가 탑재된 7함대 소속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항공모함인 가가함대, 두 척의 항공모함,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과 보급함대, 10여 척의 함정이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로널드 레이건함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항공모함이죠.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상주하면서 소속은 한미 7함대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반도 위기 상황 때 종종 동해 등 한반도 인근에 출동하면서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한 바 있는데요. 한편 이번 훈련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 포함된 사이버 및 전자전 대비 훈련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례 없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 해병대 제3해병 원정군과 일본 해병대로 불리는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의 연합 상륙훈련이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현재 공식적으로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 일본은 중국 등을 겨냥해 육상자위대 소속 상륙부대를 창설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훈련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분쟁 상황에 대비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이라는 게 국내외 언론의 분석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센카쿠 열도의 섬을 무력으로 점령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해병대 전력이 연합해 섬을 탈환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케빈 슈나이더 주일미군 사령관도 미국과 일본군의 통합적인 운용 능력은 센카쿠 열도를 방해하기 위해 전투부대를 수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사용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곧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죠. 게다가 앞서 지난 7월에도 슈나이더 사령관은 센카쿠 열도의 상황에 대해 미국은 일본 정부를 돕는 의무를 다할 것이며 미군으로서 주변 해역의 경계 감시 등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일본을 지원할 의사를 드러낸 바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훈련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일본과 인도, 호주 등과 함께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협의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슈나이더 사령관의 발언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에 미국이 인도와 콜카타급 미사일 구축함 등을 동원해 남중국해와 인접한 북부 아라비아해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과 지난 7월에 호주와 남중국해 해역에서 함정 9척과 항공기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벌인 건 역시 이번 훈련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더구나 미국과 일본 모두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를 이유로 훈련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었지만 결국 강행했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한편 미국과 별개로 일본 역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자국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대중 견제 성격이 다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중국을 포함한 인접 국가에 과시하면서 이를 이용해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공고하다는 것을 극대화하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올 초 본격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동아시아에 생긴 미국의 전력 공백을 차단하려는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3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발이 묶였던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루스벨트함의 공백을 틈타 당시 중국은 전력 확산을 노리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죠. 따라서 현재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전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코로나 국면에서 국내외 반대를 무릅쓰고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주변국들과 군사적 교류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은 동북아 전략 지역의 한가운데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신경 써야 할 대목임에는 분명한데요. 특히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북측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상황이어서
국내 안보 전문가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은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훈련을 지속하고 있지만 연대급 이상 훈련은 중단되고 있으며 그마저 각자 실시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달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통해서 각종 신무기를 대내외에 과시했기 때문에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된 현재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신형 전략무기와 초대형 방사포 등 한국을 위협하는 신무기들을 대거 등장시켜 2018년 이후 이른바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상당 부분 축소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 당국과 정부는 현재 군 전력에 대한 공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 군은 이번 미일 연합훈련에 참관 자격인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과 동맹 혹은 협력관계인 국가의 군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전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함께 영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등이 이번 훈련에 참여하고 있죠. 또한 국내 언론에 따르면 우리 군 관계자는 그동안 대령급을 옵저버로 파견했는데 올해는 일본 측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지 주재관 파견을 요청해와 주 일본 한국대사관 주재무관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이번 훈련에 병력을 직접 파견한 것도 아니지만 한국의 옵저버 파견을 두고 갈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중국으로 미국과 일본 등을 필두로 한 환태평양 전선에 한국까지 포함된다면 중국의 전략적 부담이 더욱 거세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현재 중국에게는 삼각구 열도 문제보다 대만과의 양안 충돌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급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미일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난달에 대만의 무기를 대거 수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죠. 그 규모는 우리 돈 약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바로 며칠 전 2조 3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데 이어 또다시 역대급 무기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즉 닷새 사이에 5조 원에 가까운 무기를 중국을 향해 보류하는데 수입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대만 군 당국은 이번에 미국에서 사들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중국 본토와 약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배치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대만에 향해서 군사적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면서 관영 매체를 동원해 대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CCTV는 대만과 바로 맞닿아 있는 중국 동부 전구의 인민 해방군 훈련 장면을 연일 보도하고 있죠. 이렇게 매일 보도되는 군사 훈련 내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인데요. 지난달 28일에는 유사시 대만 해협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자국의 항공모함 산둥함의 기동 영상까지 전격 공개하면서 대만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게도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위기의식에 더불어 중국은 미국의 쿼드 확대 움직임에도 더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국 관영 언론들은 쿼드 확대 움직임을 두고 허장성세라고 깎아내렸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인도태평양판 나토를 만들려고 계획한다며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이 최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의미하는 항미원조전쟁의 정신을 강조한 건 역시 미국의 전력 확대를 비판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최근 폐막된 오중전회에서 군 현대화를 강조한 것과 함께 지난달 14일 광둥성 해병대를 방문해 전쟁 대비를 주문한 것도 대만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 등 자국의 앞마당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역시 주변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편에 서줄 수 있는 나라는 북한 정도이죠.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중국에도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러시아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행보에 더욱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결국 최근 중국 군 당국은 한국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전화통화를 요청해왔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전화통화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한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중 요청은 굉장히 의아한 일인데요. 앞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7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첫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 바 있고 2015년 2월에는 창원 취한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을 찾아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겪게 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죠. 그만큼 중국이 먼저 한국에게 직접적으로 방중을 요청했다는 것은 중국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웨이핑어 부장은 서욱 장관과의 통화에서 양국군이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웨이핑어 장관이 말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곧 미군으로 인해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한편 중국에 이어 미국 역시 우리에게 쿼드 참여를 요청하면서 구애를 해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쿼드 참여 예정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보면 우리가 섣불리 걱정할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쿼드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와 일본, 인도 등의 국가들은 자국 내 대중국 수출 비중이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이는 곧 쿼드 참여국들 역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 한국은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 국가이면서 중국의 구애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쿼드에 대해 미리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필요는 없으며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요한 당면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제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